떠나보내려고 한다고 해서 떠나보내지는 게 아니에요. 떠나보낼 때가 되면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.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도가 어느 정도 마감되는 거는 사회가 바로 잡혀질 때 그 애도의 기간이 종료되리라고 봐요.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? 그 저한테 물어보셨어요.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? 그래서 제가 오죠. 안 올 수 없죠. 반드시 옵니다. 그랬더니 근데 노무현의 시대가 오면 나는 거기 없을 것 같아요. 그러시더라고요. 그 후보님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첫 파도를 올라타신 거예요. 이제 그 첫 파도가 밀려와서 가야 될 곳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 첫 파도가 거기까지 못 가고 주저앉을 수도 있죠. 그러면 그 다음 파도가 또 오겠죠. 그런데 첫 파도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게 오긴 와요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그랬더니 그렇죠. 뭐 그런 세상이 오기만 하면 내가 없으면 어때? 100년을 살고 갑시다. 안녕하세요. 노무현입니다. 아까 인사 제가 안 드렸지? 네, 아까 했습니까? 아하, 네. 아까 여기 서 계신 것 같으면 안녕하세요. 노무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를 본다 고향지 하늘 아래 굴뚝 연기가 불사가 되어 저국에 내리. 안녕하세요. 제 노무현입니다.